구독하면 앉아먹지 앉아먹지 아이 죄송합니다. 와가지고 처음으로 지하철 딱 타봤을 때 아니 이미 타러 가고 있을 때 사람 너무 많은 거야.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난 지하철 탈 때 진짜 어리버리 엄청 많이 갔고 한국에 먼저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하나원 생활을 했는데 걔 기수가 나보다 빠르다 보니까 먼저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애가 있어요. 그래서 걔가 지하철을 잘한단 말이야. 근데 나는 그때 울산에 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려면은 처음에 서울에 살았어요.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탈 줄을 모르겠는 거.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몇 호선인 거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람 많은 것도 신기했고 지하철에 끼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났고 그리고 지하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겠는 거예요. 한 발짝 가면서 자꾸 물어봤어. 그냥 보이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저기 지하철 이렇게 몇 호선, 2호선 타려고 그러는데 2호선 어디로 가야 돼요? 이러면은 그게 대충 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. 대충 알려주면 또 모른단 말이야. 그럼 또 가다가 저기 2호선 타려고 그러는데 2호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또 물어보는 거지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탔을 때 반대 방향으로 탔거든요.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타고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야. 어쨌든 지하철 탄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 많은 것도 되게 신기했고 마저 앉아가지고 서로 봐야 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냥 지하철에 타가지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. 그냥 뭔가 모르게 신세계였지.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이 쓰이고 막 저도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랬지.